친구 따라 강남 가고. 저희 또 강남에 있잖아 여기. IT비용에 돈을 왜 쓰냐? 아까워. 야 엑셀로 개발해. 우린 솔루션 도입 안 해. 잘 커뮤니케이션 하면 되지 않을까 하네. 안 맞는 고객들은 그냥 버린다. 네, 그렇죠. 다시 찍어. 다시 찍어. 안녕하세요. 미스터 디지털맨 MC를 맡은 메가존 클라우드 임성훈입니다. 저희 미스터 디지털맨이 하는 미스터 디지털쇼는 각 IT나 디지털, 비즈니스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회로 저희 B2B SaaS의 생존 전략이란 주제로 오늘 토크쇼에 모신 AWS ISV 세그먼트의 조동규 영업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규님.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우리 B2B SaaS 하시는 분들을 이제 돕고 있는 영업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이제 메타, 뭐 예전에 그 페이스북에서 API 비즈니스 사업 개발을 했었고, 그전에는 네, 각 그 글로벌 IT 밴드에서 프로덕트 마케팅, 뭐 사업 개발, 뭐 채널 마케팅 등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메타라고 하면 또 광고나 마케팅 쪽으로도 네네.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전문 지식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네. 것들이 영업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까요? 네, 뭐 지식 전문까지는 아니고요. 네, 하시다 보면 결국은 단순히 IT뿐만 아니라 마케팅이나 세일즈나 뭐 이런 쪽에서도 많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것도 있어서 저는 그냥 살짝 네, 조언만 네, 드리는 정도. 네,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네. 또 AWS에서 그렇게 영업 왕이라고 하는 또 타이틀을 얻으셨는데 그 비결이 있을까요? 저도 영업을 동규님처럼 잘하고 싶은데요. 그거는 뭐 네, 각자의 장점이 다 있으시니까 누가 뭘 잘한다 이렇게 비교하기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자기가 잘하는 부분을 잘 찾아서 잘 맞는 고객이랑 잘 커뮤니케이션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안 맞는 고객들은 그냥 버린다. 네, 그렇죠. 네네네. 버린다. 네. 네. 버린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네. 뭐 잘 안 맞는 고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살다 보면 꼭 다 맞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빨리 넘겨드리고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고객분들. 저는 이제 오늘 뭐 주로 내용이 나오겠지만 B2B SaaS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여러 가지 경험들이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커뮤니케이션 잘 되는 편이고 조금 약간 트레디셔널한 전통적인 형태의 비즈니스는 잘 안 맞아서 그런 분들은 저보다 훨씬 잘하는 분들이 더 좋은 역할을 하실 수 있어서 네. 그분들께 이제 빨리빨리 넘겨드리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은 B2B SaaS의 생존 전략이라는 네. 주제로 이제 논의를 드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실제 클라우드로 SaaS 사업을 진행할 때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게 사업자 관점도 있고 사용자 관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번 네,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몇 가지 트렌드만 보자면 이제 사용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도입이나 이런 거를 빨리 하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존 같으면 뭐 SI를 하든 아니면 개발을 하든 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됐죠. 근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걸 빨리 발견을 하면 이제 바로바로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B2B SaaS 회사들이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서 어떤 회사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지를 빨리빨리 이제 정하시면 그 부분들을 해결하시고 비즈니스 니즈에 맞는 성장을 하실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사업자 관점에서 보면은 기존의 SI가 해결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SI를 다 안 하시려고 하세요. 중소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개발자라든가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SaaS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종종 듣기로는 SI 비즈니스는 몸을 갈아넣는 비즈니스다. 굉장히 나는 SI 절대 안 해. 뭐 이런 대표님들도 많이 듣고 근데 결국 SaaS를 시작했는데 몸을 갈아넣고 계신 대표님도 봤다는 거죠. 그럼 어디가 옵티멀 포인트냐? 최적점을 찾아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언제가 SI를 정말로 이제는 제쳐내고 SaaS를 정말로 표준화 시켜야 되는 그런 시점일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이제 SaaS 하셔야죠, SaaS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솔직히 잘 안 들어오세요. 네. 이유는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살만 하시니까 돈을 잘 벌고 계신데 굳이 SaaS를 할 이유는 없으신 경우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좀 여러 가지 본인이 봤을 때 미래가 이제 SaaS다 라고 하셔서 가시는 경우나 아니면 조만간 이대로 가면 우리 회사가 이제 좀 생존하기 힘들다라고 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이제 SaaS를 하시거나 내가 욕심이 많아서 글로벌 시장을 다 이 솔루션 하나로 섭렵하고 싶다 뭐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아예 그냥 나는 글로벌 시장을 노리겠다 이거가 나는 내가 가진 경쟁력이고 이건 해볼만 하다라고 하셔서 네. 뭐 한국에서 시작을 하셔서 미국으로 가신 경우도 있고요. 네. 아니면 처음부터 미국에 가서서 이제 시작하신 경우도 있고요. 온프렘으로 시작하셔서 SaaS나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가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이제 본인도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네.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SaaS를 만드셔서
뭐 국내뿐만 아니라 우리는 해외 시장도 공략을 하겠다 이런 네. 분들도 일어나고 있어서 뭐 굉장히 다양한 그 비즈니스 형태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게 최근 몇 년간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B2B SaaS라고 한다면 뭐 현재 어떤 회사나 산업들이 있을까요? 뭐 예시로 든다면 최근에 뜨는 회사들은 다 B2B SaaS죠. 뭐 세일즈포스부터 시작해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서비스나우, 뭐 아틀라시안, 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다 B2B SaaS의 형태의 회사고요. 뭐 CRM이 됐든, 뭐 HR 솔루션이 됐든,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보안 회사도 됐든 대부분이 다 이제 SaaS로 빨리빨리 전환을 하고 있어서 아마 생각하고 계신 만약에 나는 SaaS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기존에 쓰고 있는 솔루션을 생각하시면 SaaS가 있을 겁니다, 이미.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뭔가 IT 전문 인력이 없는 회사가 있는데 그들은 좀 더 SaaS를 도입하기에 좀 더 용이하다 아니면 더 빠를 것이다 뭐 이런 가정을 둬도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도입하게 된 가장 큰 계기도 우리가 전문 인력이나 온프렘에서 전문 인력이나 없이도 그냥 콘솔에 들어가서 클릭 클릭 클릭만 하면 인프라를 생성하고 쓸 수 있는 것처럼 어떤 특정 분야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옛날처럼 뭐 솔루션을 구매하고 설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웹상에서 로그인 하셔가지고 쓰시면 뭐 CRM 솔루션이 됐든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이 됐든 쉽게 다 쓰실 수 있도록 최근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SaaS 솔루션들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사실은 저 가끔 이제 고객사분들 만나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야, IT 비용에 돈을 왜 쓰냐 아까워 엑셀로 다 때려 야, 엑셀로 개발해 배워 유튜브에 잘 나와 있어 우린 솔루션 도입 안 해 뭐 이런 분들 많이 뵙거든요. 근데 가슴이 좀 도구만 오는 것처럼 꽉꽉 막히는데 동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IT를 이걸 비용으로만 보시는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 이제 비용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뭐 비용이기 때문에 무조건 줄여야 되는 돈을 많이 쓰면 안 되는 비용의 관점이 이제 전통적인 관점이었다면 최근에 이제 비즈니스 발전이나 비즈니스의 다양성 때문에 IT를 하나의 혁신으로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혁신으로? 네. 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것들도 혁신의 하나의 일환이죠. 또는 뭐 DX라고 하는 것도 그 하나의 관점인 것 같습니다.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우리가 얼마나 생산성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도 기존의 IT를 비용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혁신의 관점 또는 이제 기회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동규님 말씀 덕분에 어떤 회사들이 존재하고 어떤 산업들이 있는지 뭔가 이제 마케팅 솔루션부터 ERP나 보안 다양한 관점의 그런 사업들을 좀 알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SaaS 사업을 보통 시작하게 되는 뭔가 계기가 있을까요, 동규님? 대부분 보면 이제 불편하셔서 내지는 못 참겠다, 너무 불편해서 못 참겠다 내지는 요거 내가 좀 해보면 잘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음식 잘하시면 음식 그 식당을 하시듯이 뭐 HR 솔루션이든 뭐 메신저든 이제 기회를 보시면 이제 그걸 가지고 바로 창업을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기존에 있는 온프렘 기반의 비즈니스에서는 내가 창업을 한다 했을 경우에 거쳐야 되는 과정이나 뭐 투입되는 인력이나 비용들이 너무 컸는데 최근 같으면은 요거 아이디어 괜찮은데 라고 하면 뭐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바로 나와서 바로 창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도 퇴사합니다 라고 올리셨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있다 연락 주셨어요. 창업해가지고 이런 새로운 서비스 시작하는데 좀 피드백 좀 달라 라고 하셔서 예전에 비해서 이런 창업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장벽이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인의 확실한 어떤 기술력이나 어떤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SaaS나 이런 걸로 빨리 가시는 것 같아서 뭔가 또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 당장이라도 도전해서 팀을 세팅하고 내 비즈니스 모델을 좀 확장하고 이런 데 주력하기가 좋은 비즈니스긴 하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본인만의 어떤 관점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굉장히 도전해볼 만하고 뭐 예전에 비해서 리스크는 줄고 기회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도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규님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좀 많이 들으면서 저도 도움이 되는데요. 다음 질문하고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 소프트웨어가 주로 이제 온프레미스나 레가시 기반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면 지금 이제 클라우드 트렌드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럼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전향이 되는 그런 이제 트렌드를 좀 어떻게 보시나요? 뭐 결국은 사용자나 생산자나 이게 적정하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사용하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많은 분들이 왜 이제 SaaS를 도입하시는가라는 관점에서 보면 뭐 어질리티라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무슨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평가하고 적용하고 뭐 그다음에 비용 얘기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SaaS 같은 경우는 도입하기도 쉽고 아니면 뭐 바로 써보기도 쉽고 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관점에서도 어질리티라는 부분이 굉장히 유용한 것 같고요. 도입하는 데 있어서 큰 부담이 없으시고 빨리 도입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생산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타임 투 마켓이라고 하는데 빨리 그 시점에 이제 밸류를 전달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 자체가 좀 글로벌 사업을 지향한다면 뭔가 노려볼 만한 플랫폼 같은 게 있을까요? SaaS를 생각하고 계시고 글로벌을 노린다고 하면 네. 마케팅이나 비즈니스 방법 역시도 가능성이나 또는 시도 자체는 또 최근에 그런 마켓플레이스나 이런 거를 잘 활용하시고 네.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이유는 네. 단순히 그냥 뭐 좋으니까 좋은 거다가 아니라 한국에서 비즈니스 할 때에 고려할 것과 글로벌에서 해야 될 그 고려사항이 너무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B2B, 뭐 SaaS가 됐든 B2C가 됐든 한국에서는 이런 카드 결제나 이런 걸로 사기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아, 한국은 많이 줄었죠. 예. 왜냐하면 워낙 이제 다 저희 사회가 좀 안전하기도 하고 그런 걸로 장난치면 이제 금방 잡혀가니까. 그럼요. 근데 외국에다가 이제 서비스를 열게 되면 네. 그 회사한테 이제 돈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또는 이제 많이 오픈이 돼 있거나 그러면 실제로 프로드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걸 그때서야 다시 준비하시려고 그러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뭐 마켓플레이스나 네. 아니면 네. 글로벌에서 이미 검증된 솔루션들을 가지고 같이 연동을 해서 진행하는 거를 좀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자, 그럼 미국의 뭐 데이터덕, 뉴렐릭, 뭐 트렌드 마이크로 이런 다양한 B2B SaaS 비즈니스라는 회사들을 우리가 좀 듣게 되는데요. 이제 실적도 매년 갱신되고 있잖아요. 네네. 굉장히 뭐 파워풀하게 많이 돈을 벌고 계신데 자, SaaS로서 뭔가 덩치나 매출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한 뭔가 팁이 계실까요? 제가 뭐 네. 특별히 이렇게 팁이랄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회사와 성장하는 하지 못하는 회사, 돈을 버는 회사와 돈을 못 버는 회사를 이렇게 옆에서 가만히 보면 네. 결국은 사람 문제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비전이나 방향을 직원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또 반대로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고 네네. 그렇게 하느냐가 저는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의를 하게끔 하려면 뭐가 제일 좋을까요? 돈을 많이 주면 될 것 같긴 한데 돈은 하나의 중요한 동기부여 중에 하나죠. 근데 돈을 많이 받는다고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느냐는 또 약간 다른 내용이에요. 저는 돈 주면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돈 주면 바로 이직하시나요? 뭐 이건 되게 네. 띡 뭐 이런 거 같습니다. 네. 대표님들이 그 밑에 있는 이제 팀장이나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회사를 성장시키는데 가장 제가 보기에는 큰 요인이 아닌가.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동기님? 뭐 손흥민이 혼자 플레이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네네네네. 또 국대에 오면 조금 실력이 다운되는데 그럼 어떻게 보세요? 뭐 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비슷하다고 봐야 되나요? 네. 제가 맞췄네요. 그럼 뭐 좋은 예시로. 네. 그래서 그 손흥민이 나가서 이제 골을 넣을 때까지 네네. 저희가 최근에 이제 빌드업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썼잖아요. 네, 그래서 각각에 있는 요소에 있는 직원분들이나 조직들이 그 해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 해야 되고 또 네. 국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은 이제 뭐 코어에 해당하는 서비스만 이렇게 잘 준비가 되면 알아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성장하고자 하는 방향성, 그 다음에 이제 각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대표님의 레벨에서 대표님의 눈높이에서 얘기는 막 해주시는데 팀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또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메가존은 어떻게? 저희는 이제 그 가끔씩 이제 직원들을 굉장히 많이 모아서 케이던스 미팅을 하죠. 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도 네. 하고 뭐 조직별로 미팅도 하고 해외 법인 간 케이던스도 하고 팀 미팅도 하고 미팅을 좀 많이 하는데 이제 또 접점이 코로나 때 좀 이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코로나 때 온라인 미팅이 굉장히 붐을 일으켰거든요. 네, 저희 네, 내부적으로도 네. 그래서 그때 좀 오히려 자주 온라인으로나마 뵐 수 있어서 좀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좀 자주 뵐 수 있을까 싶었는데 다들 너무 바빠서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렇죠. 네, 오히려 자주 뵐 기회가 없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각 회사마다 요즘 최근에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게 이제 네. 컬처, 뭐 리더십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장님이나 대표님을 가까이에서 제일 많이 접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 다른 분들이 이제 우리 회사의 방향성이나 우리 회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정의하고 스스로 하는 것들은 다 기업의 문화라든가 아니면은 뭐 방향성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30명, 50명 이제 조직이 커지기 시작하면은 대표님들이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회사의 컬처에 맞는 사람을 뽑을 것인가. 네. 또 그분들이 각각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세요. 네. 안 그러면 이제 다 사람을 많이 뽑았는데 다 자영업자가 되는 거죠. 이런 보험업자처럼 하고. 네, 그렇죠. 각자 막 하시다 보면은 도대체 막 이서 일을 해서 가져갔는데 여기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이럴 수가 있어서. 갑자기 제가 좀 찔리는데요. 제가 보험사업자처럼 좀 일했던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네.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 좀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어느 정도 조금 이제 MVP라고 하는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밸류나 이런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시고 성장하는 회사라고 하면 기술의 문제보다는 네. 오히려 컬처나 사람의 문제인 경우가 많아서 B2B SaaS 하시는 분들이 각 조직마다 우리가 SaaS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이 비즈니스를 키워나갈지 각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온프렘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다음에 뭐 그런 내용들을 서로 고민을 많이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성장을 하는 조직을 갖춰야 되기 위해서는 정말 사람과 컬처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결국 조직화의 문제고 얼마나 리더와 이 팔로워 간에 구성원 간에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느냐 이런 부분이 조금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규님 그럼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에 대한 조언이 있다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저는 심플하게는 그냥 네, 친구를 잘 사귀자. 오. 네. 친구 따라 강남 가고. 네. 아, 저희 또 강남에 있잖아요, 여기.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가고. 네. 제 경우를 보면 네, 친구 따라 이직하고. 오. 또 친구 따라 뭐 창업도 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럼 또 친구 따라 SaaS도 하시고. 네. 예전보다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참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조금 결단하시고 시장을 새롭게 보신다 그러면 네. 오히려 괜찮을 것 같아서 네, 친구를 잘 따라 하시면 좋죠. 저는 참 좋은 친구를 만난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창업 언제 하실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창업하면 연락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많이 유익한 정보를 들으셨는지 저희가 이제 짧게 준비했지만 최대한 좀 좋은 정보를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첫 회인 만큼 우리 이제 다음 회 때도 더 많은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세션 참여해주신 우리 미스터 디지털 쇼의 1회차 SaaS 비즈니스를 위한 생존 전략이라는 주제로 패널 토크를 해주신 네네. 조동규 매니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미스터 디지털 매니 세션 포인트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SaaS 비즈니스 준비를 위한 팁. 자, 하나, SaaS 사업이 생존 그 자체이다. 둘, SaaS 비즈니스를 위해 기업 내 모든 조직들이 변해야 된다. 셋, 중장기적으로 CSP의 마켓플레이스를 잘 활용하시라. 네,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